자, 그러면 팀장님, 예. 아, 왜 웃으세요? 좋았어요. 아이고, 근데 왜 시장이 안 좋아요? 좋은 건가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을 것 같은데. 왜 근데 개인 그러냐면, 투자 여러분들도 거의 거래를 안 하시는 것 이거 같은데. 보시면, 이게 코스피가 0.47% 상승으로 이제 동시호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대형주가 0.24% 상승에 그친 반면에, 중형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소형주 중에 중형주 위주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 만원 엘로우칩. 전후인, 예, 만원 전후로 했을 때, 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종목들, 예. 그 종목들 중형주 섹터가 1.71%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형주 위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시장을 견고하게 움직였었던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뭐 약세를 좀 보였던 반면에 이렇게 중소형주 전반에 걸쳐서 매수자가 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인 점은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적으로 하락을 좀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대규모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거긴 그쵸. 역전하네요. 매도를 했다가 뭐 매수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과 더불어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조선, 항공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매물을 급격하게 내놓으면서 하락을 좀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졌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도 어제 이제 1% 넘게 1.3%까지 상승을 했다가 0.3% 정도로 상승을, 고점 대비 한1% 정도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 전환을 했었던 그 요인 자체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었던 요인 자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저께 이미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 이미 선반영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로 미국 증시가, 시간의 선물 자체가, 초반에는 7시부터 시작할 때는 물론 이제 플러스 시작했지만 딱 끝나고 나서 잠깐 이제 휴장 기간에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 0.5% 정도가 빠져 있었어요. 빠졌다가 아침 7시부터 시작할 때 보면 0.5% 0.6%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게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는데 추가 부양책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에 관련돼서 펠로시,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과 문우신과 서로 이제 합의는 하고 있는데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간극이 너무 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0.3% 정도, 0.5% 정도 그 종가가 끝났다가 그말 읽고 나서 거의 보합 근처까지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한 0.5% 빠진 거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장시작하기 직전에 아침에 시간의 선물이 시작하기 직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변인이 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20일까지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21일 오늘도 할 거야. 왜 그러냐면 그 펠로시하고 문신하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루 더 연장을 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는 등 아시아 시장이 상승을 했던 요인은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변인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지수를 좀 계속 끌어올리네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넷플릭스의 영향도 좀 있었는데 넷플릭스로만 끝났으면 시장이 좀더 밀렸을 텐데요. 넷플릭스 말고 이제 스냅이라는 우리 스냅챗 있잖아요. 스냅챗. 스냅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하고 시간 외로 무려 24% 폭등을 하고 있었죠. SNS 쪽은 여전히 괜찮다는 그러다 건가? 보니까 당연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온라인과 관련된 거 있죠. 페이스북하고 알파벳이 뭐한 1에서 2% 정도 상승을 시간 외로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하락을 이게 중첩시키면서 완화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부양책과 관련돼서도 그 악재성 백악관하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변인하고 또 충돌을 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네.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중소형 종목 지수 자체가 이렇게 상승폭이 컸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 러셀 2000이라고 하죠. 러셀 2000 움직이고 코스닥 움직이고 우리나라 중소형주, 그러니까 거래소 쪽 중소형주 움직이고 코스닥도 움직이고 러셀 2000 이렇게 계속 이런 움직임인데 그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게 뭐 아직까지는 뭐 영향이 없죠. 크게 크지가 않고요. 네. 이슈 이슈마다 틀려요. 아,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네. 미국 쪽하고 우리나라하고. 움직이는 그 업종이 좀 약간 달라요. 네. 그리고 대신에 테마 쪽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장 끝나고 나면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도 중요하지만 네. 걔네들의 테마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하나솔루션이나 두산퓨어셀 같은 이런 친환경이나 그렇죠. 수소 쪽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혹시 그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중국 쪽에서도 네. 테마 섹터를 보면 수소에너지 쪽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인 거죠. 그쪽 테마, 그러니까 네. 친환경 에너지 쪽의 테마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네. 보면 될까요? 거의 뭐 네.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각 이제 뭐 우리나라만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그 채널K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장의 흐름, 그 다음에 중국장의 장중의 흐름 같은 경우도 계속 챙겨보시면 단기 매매하기 아주 편하죠. 오히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이쪽에 능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좀 지금 장세가 즐거울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바쁘게 움직였던 게 뭐냐면 LG화학 실적 발표가 네. 좀 나오고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LG화학이 한 6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나요, 영업이?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잘 나왔어요. 9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LG화학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거 2차전지 때문이 아니라 기초화학 있죠. 기본적인 순수 화학 쪽이 제가 기억하기도 영업이익 측면에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쪽이 좋게 나오고 사실 요 흐름이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화학 제품 더 많이 썼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LG화학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치 이상의 움직임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분기 영업이 9,021억 원 나왔고요. 연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7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8% 늘었고요. 전기 대비해서 57% 늘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좋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LG화학은 0.6% 정도의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